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팀리퀴드의 탑라인을 맡게 된 임팩트 정원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팀리퀴드 서포터를 맡게 된 올레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이번에 새로운 팀을 찾고, 이번에는 오래전의 생각으로 오래 계약했고, 좋은 팀을 찾은 것 같고, 그냥 팀 멤버도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다시 미국에 돌아올지가 조금 미지수였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도 컨택하고 있었고, 근데 미국 여기 팀리퀴드에서 연락 왔을 때 너무 구미가 당기는 오퍼가 와서 선수들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정말 좀 너무 많이 만족합니다. 제가 그 팀을 나가게 됐고 프리 에이전트가 됐고 찾고 있었는데 그 그러니까 저한테 주기적으로 연락 온 팀이 딱두팀 있었는데 리퀴드랑 따로 한팀 있었는데 리퀴드가 진짜 저를 많이 원하는 것 같고 그냥 계속 잘 얘기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말 잘해주고 너의 그냥 제 의사를 존중 많이 해줘가지고 그러다 고르게 된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신에 한 1년 반 했나? 거의 가장 오래 있었죠, 미국 팀 중에서는. 많이 정들고 뭐다 좋은 팀메이트들이고 다 좋은 친구들인데 그래도 저도 좀 제가 그때 한국 팀도 알아볼까 생각하고 그냥 제가 많은 옵션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프리에이전트가 저한테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나가게 됐고 거기서 찾아보다가 그냥 뭐 좋은 정말 좋은 팀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 결국. 솔직히 미국 팀에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연락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약간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좀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했고, 거기 원래 있던 사람들과 좀잘 지내서 그 때문에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팀리퀴드 선수 중에 이제 제이크랑 유진이 같은 선수들이 저랑 맞췄을 때 제가 너무 좀 행복하게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게임 안에서도 정말 좋았는데, 게임 밖에서 약간 인간적으로 많이 배웠고 같이 있으면 성장하는 느낌이 나서 제이크한테 그냥 저 인터뷰에서도 그랬듯이 무조건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더블리프트가 팀리퀴드 넘어오기 전에 이미 제이크가 저한테 먼저 말했어요. 자기 팀리퀴드 가는데 올수 있으면 와라.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은 팀리퀴드로 정해져 있었고, 다른 팀들 오퍼가 와도 더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돈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하고 싶어서 팀리퀴드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프로 경력이 좀 4년, 5년 정도 되는데, 제가 한 번도 경험이 많은 원딜이랑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만이랑 브라질 때도 다 이제 처음 뛰는, 다 코디선 같이 이제 처음 이제 프로씬에 들어오는 선수들이랑만 게임을 해봐서, 제가 막 알려주는 입장에서만 게임을 해봤는데, 요번에 이제 더블리프트랑 같이 스크림을 해보고 이제 솔로 랭크도 같이 돌리는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제가 뭐 그렇다고 얘가 막 저한테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동영상 틀고 보면서 이거 이런 점에서 너가 이거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니까 약간 너무, 저는 너무 행복 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스크림 할 때도 저도 그냥 같이 막 하하 웃으면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됐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오히려 경험 많은 원딜이랑 경험 많고 유명한 선수랑 하는 거라 저는 너무 만족해요 정말로. 저는 뭐 저희는 뭐 8강 갔으니까 미국 팀 중에 그나마 안돼 아쉽죠. 솔직히 4강 갈 국민 팀이 4강 한 번도 못 갔었는데 갔었나? 기억 안 나. 어쨌든 못 가가지고 기억 아쉬웠는데 2대 3으로 져가지고 그것도 너무 아쉬워요. 1경기 진짜 그냥 끝난 게임인데 그걸 그렇게 지내야 하면서 그 1경기가 그렇게 될줄 몰랐거든. 그렇게 아쉬울지. 저희는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1경기가 그렇게 스노우볼 걸릴 줄 몰랐고. 좀 많이 아쉬웠죠. 그래도 그때 한규 형이 엄청 뱀픽 잘해주시고 저희 애들도 다 잘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오게 된것 같아가지고 그 많이 아쉽긴 해도 그래도 저희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썸머 시즌에 보여줬던 폼보다는 훨씬 많이 잘해져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만족했어요. 4강 가고 싶었지만 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잘했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 롤드컵 첫 경기가 롱주랑 하는 경기였는데, 어떻게 뱀픽이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픽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냥 코치님한테 자신 있게 그냥 물어가 주세요, 물어가 자신 언제든 뽑을 수 있어요 해서 물어가나 했고,
처음에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고 이기고 있었고. 그게 맞겠다. 네, 그것도 키를 따고 이기는 상황에서 그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야 이거 상대 바로 갈 수 있다. 바로 누가 하면 막아라 했는데 아 너가 갈래? 너가 갈래? 너가 갈래? 하다가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바론을 막고 저희가 시야를 다시 먹고 바론을 먹었으면 롱주 경기도 충분히 이겼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주도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약간 잔나 룰루 이구도를 계속 했는데 원딜 캐리 메타라서 향로가 너무 세서 코디한테 제가 좀 다 맞춰주면서 제가 솔직히 코치님한테 노렸어요. 레오나, 뭐 블리츠, 쓰레쉬 아니면 특히 알리스타를 제가 좋아해서 그냥 그거 뽑고 제가 초중반에 그냥 모비 신고 게임을 터뜨리겠다 했는데 그냥 코치님이 그냥 향로가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코디 믿고 가자 했었어요. 근데 코디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공격적으로는 덜 해서 그러니까 제가 룰루로 버프를 다 줬는데 이렇게 암무빙 치면서 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도 좀 약간 저희가 좀 답답한 것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네, 더블리프트가 제 옆에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뭐 플래시는 쓰라 해야겠죠 뭐. 개인적으로 저는 TSM은 잘할 수 있긴 한데 정글러가 많이 약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진짜 많이 약점이라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스크림 이런 것도 다 본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스크림 한 거랑 그냥 P1이 한 스크림 한 적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 다 기억이 남아요. 정글 루트를 진짜 못 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글 루트를 진짜 못 짜고 카운터 정글을 진짜 잘 할 줄 모른다는 느낌. 그냥 진짜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중에 패기가 없는 그러니까 패기는 있는데 정글을 둘 줄 모르는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이번에 TSM이 있고 썸코치님이 있으니까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충분히 잘해질 것 같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마이크형 선수 마인드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더 잘해질 선수라 생각해서 근데 아직은 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안 붙어보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TSM이 가장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상대는 즈벤미스인데 솔직히 제가 뭐냐 롤드컵 때 그 지베미 씨랑 좀 진지하게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약간 토론도 좀 해보고. 근데 둘 다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 팀들한테 물어보니까 밥 먹을 때도 게임 얘기만 한대요. 그냥 하루 종일 게임 얘기하고 서로 보듀오 의견 교환만 하고. 그래서 아마 저랑 피터도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내년에 계속 그렇게 하면서 발전할 것 같은데 제가 미씨가 TSM 들어오고 제 팀리키드 확정된 이후에 페이스북으로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둘 다 한 말이 아 make any great again 뭐 그냥 장난으로 그냥 둘 다 열심히 해서 같이 북미에서 그러니까 롤드컵 가서 북미에 좀 잘하는 것을 보여주자 서로 같이 발전하자 이런 마인드라 정말 선수로서 정말 존경하는 선수고 같이 이렇게 물론 라이벌이고 적이지만 열심히 해서 같이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목표가 월드 가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준우승을 두 번 했었어요 이번 팀까지. 그래서 딱 한 번이나 좋으니까 일단 우승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그 뭐지 작년에는 썸머 때 좋은 모습 못 보여줬어요 아쉽게. 월드컵 때는 그래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잘한 것 같긴 한데 꼭 레귤러 시즌이나 그냥 오프라인 시즌 때 아까 오프 시즌 이는 아니고 그냥 시즌 중에 그냥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 보여드리고 싶, 그냥 그걸 목표로 꼭 연습 많이 해가지고 시즌 중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꼭 제 힘으로 우승해가지고 그냥 물론 팀원 같이 다 잘해서 우승인데 저도 잘해가지고 우승하고 싶어요. 꼭 그게 제 목표예요 지금. 제가 북미 오기 전에 정말 좋은 코치님이랑 일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북미에 와서 제가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다 욕하고 챔피언 풀도 완전 안 좋다고 말하고 근데 점점 매일매일 연습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챔피언 풀이랑 제 문제점들도 많이 고쳐왔고 그래서 뭐 썸머에서는 뭐 올 프로에 뽑히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발전했는데 그냥 제가 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제가 발전한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아직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번 연도보다 내년에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고 특히 저희 코치님이 서포터 출신이라 제 문제점을 정말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코치님이랑 저랑 뭐 지금 방도 같이 쓰고 맨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깔끔하고 완성형에 가까운 서포터가 되도록 제가 노력할 거라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